물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. 어느 사람을 뽑아줘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노인들의 희망이에요. 그 정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, 정당이 내 거는 가치. 저희는 아무래도 신혼부부고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신생아나 이런 출산하는 가정 쪽에 주어진 혜택 그런 걸 보고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.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도 힘든 분들이 많아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발전시켜줄 그런 후보를 저는 지지해요. 경제적인 거에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. 정말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고 그때그때 말 바꾸는 거는 물가 비싸지고 뭐 주부들도 돈 10만 원 가지고 나면 쓸 게 없다고 하잖아요. 바구니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힘들죠. 전기요금.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도 냉장고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. 가장 제가 피부로 와닿는 거, 서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닿는 거는 진짜 그런 거거든요. 전기요금, 먹는 거 다 올라 있어요 지금.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것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결혼을 또 계획하고 있는 타입 거라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많이 청년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, 출산 관련된 정책 같은 거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아이들을 소풍 가고 체험버스 가는데 스쿨버스가 아니면은 뭐 불법이다. 나는 뭐 그런 규정의 해석을 교육부에서 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소풍을 못 간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소풍을 못 가게 했다. 뭐 그런 건 좀 안타까웠죠. 집값 관련해서 좀 많이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요즘 비싸다? 오른다라는 얘기가 생각을 했고 뭔가 신생아 뭐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또 해당이 되는 혜택들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조건도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정말 좀 이런 조건을 단순화해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. 정권을 좀 심판해야 될 것 같아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정부한테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. 좀 애매하네요. 말하기가.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. 물가가 많이 높아요. 미용실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그렇고 너무 높다 보니까 여의도 살면서도 여의도에서 밥을 못 먹고 딴 데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긴 합니다.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. 일방향적이 아닌 건설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그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런 합의점을 찾고 뭐 이런 식의 발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이 키우려면은 집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린이집이나 애기 유치원 뭐 모든 부분이 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. 집값이 좀 안정이 돼서 큰 걸 좀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면 신혼부부들이 좀 결혼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아이 낳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민주당, 국민당, 국민의힘이 너무 싸우는 걸 봐서 좀 안 싸웠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좀 서로 연합하고 합심해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상대방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정책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또 기존의 어떤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사고방식이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을 위해서 왔던 자원 이번 22대 국회의원님들은 좀 최선을 다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.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